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와 LH 등 관계기관은 이달 중에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오는 12월 3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로봇랜드 인근 남청라 나들목 주변입니다. 영종도 방향으로 이어지던 도로가 중간에 무자른 듯 끊겨 있습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가 민자대교 경쟁방지 조항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이 사업이 이달 본격화합니다.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는 6,500억 원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을 가로막던 손실보전금 문제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10월 중에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영종 하늘도시입니다. 저기부터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다리를 놓게 되는 건데요. 총 연장 4.67km입니다. 제3연륙교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총 3구간으로 나눠 시행합니다. 올해는 청라 쪽 해상 부근 3공구의 주탑 공사 등을 위한 물량장과 해상 준설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후 내년부터 도로와 교량 건설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공항에서 청라까지 10분 대, 여의도까지 30분 대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함께 설치되는 시민중심다리 제3연륙교를 통해 영종과 청라를 잇고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